몇 개를 먹은 거야? 몰라. 머리를 머리를 도대체 몇 개나 맞으시죠? 어 진짜 와. 산을 몇 개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아니요. 아, 대학보다 더 힘들어요. 백두대간 왔습니다. 여기 안생달 와인 공장에서 출발해서 하늘째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안생달에서 1.3km 왔고요. 황장산 갈림길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건 못 봤고요. 짠! 떠 있는 것만 봅니다. 아, 떠 있는 게 이쁘네요. 마골치입니다. 여기서부터 비탄방 끝났습니다. 우리 깜깜한 데 올라왔고요. 포함산까지 2.9km 그리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 하늘째까지는 4.5km입니다. 오늘 일출도 못 봤고 단풍도 다 졌고 그냥 산에 산이 좋아서 진짜 산에 오는 것 같아요. 하늘째에서 출발해서 포함산 갔다가 여기 마골치에 도착해서 만수봉으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골치에서 2km 왔고 포함산까지 0.9km 남았습니다. 와, 비탄방 넘어서니까 길이 너무 좋아요. 길 너무 좋지만 수북히 낙엽이 쌓여 있어서 미끄러질 수 있어서 요철에 딱 안전 산행해야 됩니다. 아이고, 포함산 왔어. 오늘 완전 힘들었어. 초반에 안 쉬고 왔더니 배도 고팠었고 지금은 아침 먹었지만 아 엄청 쉽게 생각했는데 오늘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늘째까지 1.6km 짜잔 갑니다. 요렇게 조그만 가방이 끝났다 싶을 때는 저도 힘이 나고 힘이 저절로 나요. 끝. 와. 앞에 주울산이 보이는데요. 신비의 섬처럼 보입니다. 주울산을 담아봅니다. 와, 오늘 뷰가 없다고 살짝 실망했었거든요. 멋집니다. 하산길에 하늘이 열려서 아유 너무 멋있다. 핸드폰 카메라 연신 눌러댑니다. 포함산에서 한월산까지 하산하는 데가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하늘샘입니다. 여기 하늘샘에서 여름에도 시원하고요. 1년 내내 샘이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후근님 엄청 열심히 씻네. 맛있게 드세요. 아 저요? 마셨어요? 맛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다. 하늘째 다 내려왔습니다. 반대편 저쪽 계단은 지난번에 대관했던 탄앙산 마패봉 가는 길입니다. 하늘째에서 포함산까지는 1.6km고요. 바로 앞에 국공사무소와 화장실이 있고요. 산책로 따라 조금만 가면 주차장이 새로 단장되어 있습니다.